네, 오른쪽도 잠. 네. 일단 이한과 진영의 관계가 8년을 연애한 관계로 나오고요. 저도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상 좀 상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찍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신희섭 씨를 진영으로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담아두었어서 그런지 정말 어떤 때는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고, 근데 사실 진영 A와 찍은 장면은 행복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면 안 돼서 굉장히 곤란할 때도 있었고요. 그리고 감독님이 애초에 이제 의도하신 게 이한이 같은 큰 이제 슬픔을 이제 상실이 오면 사실은 눈물이 바로 나지 않을 것 같다, 실감이 바로 나지 않아서 그런 좀 나중에 가서 눈물이 터지는 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의 의도가 있고,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서 초반에 좀 많이 참는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그리고